안녕하세요, 달리는 고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울란지의 스크린 미러 디스플레이 브라켓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프로를 늘 사용하면서 가장 불만이 있던 점은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후방에만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셀피를 아무리 찍더라도 내가 어떤 모양으로 찍히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휴대폰으로 디스플레이를 연결하면 되지만 무척이나 까다롭죠. 귀찮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고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면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 카메라를 한 대 더 들여와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한참 카메라 검색을 하다가 이 고프로의 후면 영상을 전면에서 볼수 있게끔 해주는 브라켓이 울란지에서 나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급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울란지의 스크린 미러 디스플레이 브라켓은 구성품이 이렇게 고급진 케이스에, 내부에는 본품인 브라켓, 마치 잔망경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광고 팜플렛, 스티커, 이렇게가 전부입니다. 구성품은 아주 간단하죠. 장착을 위해서는 고프로 기본 브라켓이 필요합니다. 이 카메라가 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지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브라켓에 일단 넣어주고요. 네, 넣었습니다. 이 하단부에 볼트를 풀어서 이렇게 풀어서 고프로를 결합을 시킵니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뻑뻑하네요. 이렇게 장착이 되었습니다. 네, 후면 디스플레이가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단에 볼트를 이용해서 고프로 쇼티와 함께 결합을 시켜보겠습니다. 짜잔! 어떤가요? 이제 고프로의 셀카 촬영도 자신있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드린 스크린 미러 디스플레이 브라켓은 가격이 10점 5달러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유타보다 저렴한 가격이죠. 여타의 전면 디스플레이를 구매를 한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요. 단돈 10달러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면 카메라 영상은 이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고프로를 사용해서 찍을 수도 있으니 정말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도 좋은 것들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